자, 이 기자, 네네. 올한해 주주클럽 이렇게 하시느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닙니다. 악전분투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참, 아주 재미난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자, 오늘도 주주클럽에 살펴볼 기업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올해 거의 연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기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전자파 차단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솔루에타라고요. 전자파 차단, 네네, 이거 꼭 필요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요새. 그렇죠. 요즘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뒤에서도 막 전자파가 막 느껴져요, 지금. 그렇죠. 어디든 지금 전자기기가 있는데, 그거 이제 첫 차단이 안 되면 사실 몸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또 전자파가 또 다른 그 전자를 또 간섭을 하기 때문에, 뭐 통신기기라든지 이런 거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는 떨어지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기가 발전할수록 전자파 차단 소재에 대한 그런 개발이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흰머리가 많이 나는 것도 네네. 전자파를 많이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막 이렇게 사실 그럴 수도 있죠. 떨어져서 이거랑 이런 환경오염이라든지. 떨어져서 해야 돼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여기 전체가 지금. 이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은 참 그렇죠. 전자파에 살고 계시죠. 어쩐지 흰머리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누구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자, 어떤 기업인지 솔루에타 좀 소개를 좀더좀 상세히 해주실래요? 네, 일단 그 200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파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이즈를 차단하는 솔루션을 개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전도성 테이프, 뭐 이렇게 또 전자파 흡수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현재 회사의 사업장은 화성과 안산에 공장이 있고, 그리고 파주와 구미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중국 동관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중국 동관? 네네. 동관이라고 하면 서관도 아니고, 동관. 알겠습니다. 화성, 안산, 동관. 그렇죠. 네, 뭐 중국에도 진출해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중국에 진출해 있다고 보면 될수 있겠죠. 자, 주요 매출처와 비중. 역시 뭐, IT 업체들이 많겠는데, 한번 그렇죠.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전자파 중에 가장 밀접한 건 사실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핸드폰의 굉장히 그 선두주자인 삼성과 애플의 지금 솔루에타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각각 거의 40%, 30% 정도입니다. 애플, 네네네. 그리고 오. 나머지는 이제 LG전자와 펜텍,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는 거의 다 이제 납품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관계자는 이제 향후 이제 화웨이라고 해서 중국에도 또 이제 모바일 기업, 화웨이, 예. 그런 것들에도 이제 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또 전자파라는 게 모든 기기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민감한 군대나 이제 의료기기 등에도 이제 진출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 네네. 의료기기.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회사는 이제 전자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좀 강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원소재 도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80년대부터 도급 라인 집단화, 즉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경인과 부산, 대구 세개 지역에서만 이제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이제 생산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 뭐 그리고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들 이런 걸 통해서 좀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야, 일단 얘기는 싹싹 와닿는데, 네네. 일단 숫자, 그렇죠. 숫자가. 매출이나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숫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일단 그 지난해 매출액은 635억 원, 그 영업이익은 1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 상당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3분기 누적 매출액은 737억 원, 그 영업이익은 189억 원으로 작년 대비 증가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 네, 증가했네요. 그리고 회사 측은 올해 매출액 한 1,000억 원 이상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1,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 솔루에타의 민의홍 연구소장님 인터뷰 들어보시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매출은 저희가 이제 1,000억 좀 상회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그 전방 시장, IT 쪽 시장이 좀한20% 이상 좀 상장할 걸로 보여져서 저희도 거기에 좀 동반 성장할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원. 아니, 실적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는 네.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 애플 휴대폰이 잘 나갈 지금 때, 잘 나갈 때 상장을 잘 하는 최고점을 찍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전자파 이런 것도 만드는 데가 거예요. 좀 드물잖아요. 저희가 듣기에도 그러니까. 생소한 부분인데,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야, 벌써 3분기까지만 해도 작년 실적을 훌쩍 넘어버렸는데, 그렇죠. 그, 뭐랄까요? 그 대주주라든가, 여기도 개인분이 뭐 이렇게 어느 계열사다 이런 건 아니고 개인분이 직접 네네, 그렇죠. 대주주신가요? 그렇죠. 개인분이 대주주죠. 향후 상장 일정, 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일단은 그 공모가는 2만 4천 원이고요. 2만 4천 원. 네, 주관사는 키움증권입니다. 그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자금으로 이제 화성공장, 아까 말씀 화성공장이라든지 안산공장에 이제 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아니, 300억을 이번에. 네네네, 300억 원 정도 조달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중국, 아까도 동관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신흥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와. 이거 역시 제가 좀 인터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민우영 연구소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제 생산 그 제조하는 곳이 대부분 이제 중국 쪽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중국 쪽에 있는 저희 회사가 좀 진출하기 위한 좀 전초기지 같은 개념으로 좀 중국 쪽에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있는 그 저희 그 회사는 현재는 이제 그 매출은 좀 미비하지만 약간 좀 가공 같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지분 현황을 보니까 산업은행이 9.8%, NHN 인베스트먼트, NHN? 네, NHN 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 투자조합이 각각 18%, 14.9%를 가지고 있다. 네네네. 이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 나오겠네요. 그렇죠.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또 산업은행 같은 경우나 뭐 지금 NHN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지분을 살 때 3,400원 네, 사가지고 지금 공모가가 2만 4천원대니까요. 수익률은 굉장하죠. 500%, 700% 네, 수익률. 네, 그렇죠. 아, 역시 그렇죠. 이런 기업들 장외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지금 이 2만 4천원 같은 경우에도 희망밴드보다는 사실 좀 낮게 형성됐거든요.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조금 아니, 수익성 대비해서 그러니까. 공모가 좀 낮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좀 주가 추이가 사실 좀 궁금해지는. 솔루에타.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간만에 좀 얘기가 되는 회사가 한번 들어왔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솔루에타. 네네. 올해 마지막 그렇죠. 공모주다. 공모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민재 기자의 주주클럽. 내년에도 시청자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주클럽인가 아니면 한 번 더 남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또 협의를 해봐야죠. 혹시나 한 번 더 출연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항상 변하기 마련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유동적이니까. 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주주클럽 이민재 기자와 함께 떠나봤고요. 잠시 후에 스페셜 토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